할게요.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에요. 그죠? 이번 시험 좀 어렵죠? 자, 이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물이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그거 계속 배우고 있어요. 질량이 2kg짜리를 갖다가 지면으로부터 2.5, 지금 계속 지날 때의 속력이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나 보죠? 그때의 속력이 이거고 이거래요. 역학적 에너지는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9.8 곱하기 mh죠? m, h, 2.5? 그죠? 또 뭐가 있어? 2분의 1 곱하기 m v의 제곱, v의 제곱. 이것은 뭐야? 100? 이것은 뭘까? 이거는 계산해 줄게요. 49줄 나와요. 답은 뭐 얘기하는 거니? 역학적 에너지가 뭐야? 답이 뭐야? 여기까지 풀어줬는데. 그죠? 149줄이야. 역학적 에너지는요,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의 합이 알았죠? 합이에요. 자, 그래서 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꼭, 그죠? 풀어준 거 똑같아요. 다 해서 두 개를 더 했어요. 역학적 에너지를 봤어요. 자, 어떤 여자애가 재미있게 타네요. A지점을 출발해서 비탈길을 내려오는 진아예요. 진아랑 눈썰매를 합하면 무게가 나왔네요. 무게가 이거래요. 공기저항 마찰은 무시할 거예요. 진아가 C 지점에 도달할 때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 4000줄이에요. 그러면 A 지점과 C 지점의 높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높이가. 그죠? 높이의 차는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가 모니라고 되어 있어요. 진화가 A에서, 그죠? C까지 도달할 때의 운동 에너지래요. C까지 도달할 때의 운동 에너지가 이거래요. 어떻게 계산했어요? 말해봐요. 저거 운동 에너지가 그 마찰력 곱하기 이동 거리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저 4천 나왔으니까 4천 나누기 800 하면 그 이동 거리 나오기 때문에 그 5m가 자, 보도록 할게요. 800이라며, 무게가. 800뉴튼 곱하기 높이가 우리 모르죠? 높이 h, 그지? 높이 h. 그게 뭐 나와야 돼요? 4000줄 나와야 되죠. 맞아요? 따라서 58이 40 되니까 5m 될 거예요. C 지점의 운동 에너지가 4000줄이야. 그죠? A 지점의 위치 에너지도
여기에서 위치 에너지랑 여기에 운동 에너지가 같은 거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높이 차는 5m 될 거예요. 진화가 C 지점에 도달할 때의 운동 에너지가 4,000줄이라면 A 지점의 위치 에너지도 4,000줄이다. 왜? 역학적 에너지는 그렇죠. 그죠?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 위치 에너지가 될 거예요. 그죠? 이럴 때이 말들이 다 있는 거. 전환된다라고 그랬어.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는 답은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기 때문이다. 아까 그 핵심 단어를 했죠. 요거를 써주세요. 자, 질량이 500g이에요. 500g. 무게가 아니야. 무게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9.8을 반드시 곱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얘는 0.5로 바꿔주셔야 될 거야. 그지? 맞아요? 낙하하고 0.3초 후에 위치 에너지가 얘, 운동 에너지가 얘래요. 처음 공의 높이는 뭐니라고 돼 있어요. 자, 0.3초 후에 역학적 에너지가 뭐예요? 역학. 두개더 저거 두개 더하면 되죠? 2.78 더하기 세로로 쓸까요? 2.12는 뭐예요? 4.9예요? 4점 그죠? 9가 돼요. 4.9 줄이 될 4.9 줄은요, 우리 맨 처음 높이를 9.8 곱하기 아까 했던 0.5 그지? 응? 무게랑 그지? 이거를 바꿨어요. 그 다음에 뭐를 해줘야 돼? 여기다 높이를 해줄 거죠? 그거랑 같아야 돼요. 1m가 될 거야. 똑같죠? 자, 이런 그림 하나 정도 나올 수가 있겠죠. A 지점에서 가만히 놓은 쇄구슬이 곡면을 따라 F 지점까지 운동하는 건데요. A랑 F, C랑 E의 높이는 같대요. A랑 F의 높이는 같고요. C랑 E의 높이도 같대요. 이 쇄구슬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은 뭘까요? 이에서의 속력은 제로요? C와 E에서의 속력은 답은 2번이에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C2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같아요. 보존되기 때문에 같아요. 쇄구슬이 운동하는 동안 속력이 같은 두 지점은 높이가 같으니까